신라에서 통일됐지요. 이러한 통일신라가 시대를 엮으러 가는데, 고구려가 망했을 때 그 고구려 자리에서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쓰게 돼요. 이처럼 통일신라와 발해시대를 거쳐서 바로 고려시대가 성립되게 되고, 고려 이후에 조선, 그리고 우리가 1897년에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에 현대 대한민국, 요렇게 한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마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쭉 한국사의 어떤 흐름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 10페이지 보면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과제가 나와요. 한국사의 바른 이해가 나오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를 해서 이제 공무원 대비하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뭐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빈도수를 상중하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한국사를 접할 때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수험생 여러분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런 체크 내지 말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심을 두고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사의 바른 이해 부분을 출제 빈도수와 비교해서 얘기하면 여기는 거의 안 나와요. 3년, 4년 전만 해도 나왔었는데 3, 4년 전부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기다가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에 간단히 언급할게요. 우선 이제 첫 번째 과제가 역사학습의 목적이다,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나오고, 제목은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이해. 역사의 이해, 역사의 의미, 뭐 이렇게 책에 나온 대로 합시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직업적으로 가진 사람은 역사가라 그러죠? 역사가는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건데, 그러면 그 역사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과거의 사실을 갖고 연구하는데, 역사가가 자기 생각을 과거의 사실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고, 자기의 생각을 반영할 수 없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여러 수험생들도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여러분이 임진왜란 정도 할까요? 그러면 임진왜란의 경우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